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다양한 Q&A 질문들을 바탕으로 좀 명쾌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비전공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릴 텐데 우선은 법적인 측면 한 가지와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확실하게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건축 설계 혹은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건축사만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법적 제한들이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건축 설계 안에 인테리어 혹은 실내 건축 설계가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신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건축 설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물을 짓거나 디자인하는 광범위한 업무를 보통 주를 이루고 실내 건축 설계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있는 공간, 인테리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영역의 내용들이 보통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는 기본적인 법규 그리고 소비자와의 미팅, 인허가, 전관적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실내 건축 설계는 공간 디자인, 인테리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설계는 광범위한 업무, 인테리어는 조금 더 내부 공간에 치중되어 있는 업무,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